건조해지면서 피부 각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. 예, 예. 아, 진짜 본인이십니까? 네. 저는 겨울에 네. 이게 진짜 너무 건조해갖고 네. 수분크림이나 바디로션 네. 아니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화장도 잘 안 먹죠? 화장이 안 먹어요. 안 먹죠, 안 먹어요. 그래서, 네네. 네. 그럼 박선영 씨께도 콜라겐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30에서 60세의 얼굴이 건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일 콜라겐 1g을 섭취시켰더니 섭취 2주 후부터 피부 각질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하고요. 섭취 12주 후에는 피부 각질이 82.93% 감소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런 개선 효과는 콜라겐 섭취를 중단하고도 2주 정도 더 유지됐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모발 또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20세에서 50세 여성들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매일 1g씩 섭취하게 했더니 6개월 후에 모발의 굵기가 82.61%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. 야, 그런데 그 아까 콜라겐은 그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여기저기 있고 점점 또 줄어들면서 네. 건강도 나빠진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콜라겐을 잘 챙겨 먹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 콜라겐이 전신 건강에도 도움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이 우선 뼈 건강에 도움을 줘서 이 골다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. 실제 골다공증을 유발한 실험주에게 3개월간 콜라겐을 투여했더니 골 손실이 방지되면서요. 이 뼈 건강이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혈관에도 콜라겐이 있다고 했는데요. 혈관 건강도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? 네, 실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.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16g의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벽의 탄력에 도움을 줘서 동맥 경화도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피부도 지키고 그렇죠. 건강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겐을 챙겨 먹으면 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콜라겐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것이 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바로 앞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이야기한 비오틴인데요. 비오틴은 콜라겐을 흡수하고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.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. 앞에 노란 물은 우리 신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이 붉은색 물은 콜라겐인데요. 이렇게 콜라겐만 섭취하면 네. 그냥 뭐 흡수는 됐지만 합성이 되는 게 좀 적은데요. 네. 네. 이때 비오틴을 같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넣어볼게요. 네. 어떻게 될까요? 처음엔 좀 약간 경계선이 있었는데 네. 약간 뭐가 이렇게 약간 보글보글 올라오는 네네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섞이는 느낌이 들어요. 네,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? 네네. 이렇게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좀 더 활발하게 흡수되고 활성화되면서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. 네.